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며 다양한 보이는 라디오 콘텐츠를 진행해왔던 쿤이. 그러나 2023년 현재 아프리카TV에는 수많은 크루가 활동 중에 있다. 많아진 크루로 보라 게스트 섭외에 어려움을 겪게 된 쿤이는 방송 인생 최초로 크루를 결성하게 된다. 크루의 이름은 최간의 딸 부잣집, 아빠와 딸의 컨셉으로 올해 쿤이가 하게 될 여러가지 보라 콘텐츠를 딸들과 함께 할 예정이다. 그리고 최간의 운영을 도와줄 이채 이모와 흥국이 삼촌이 있으며 마이무 멤버 서종알, 마이무 실장 유복실, 피파 BJ QR은 쿤이의 특별 채용으로 합격한 상태다. 지금부터 최간의 딸로 활약할 멤버 오디션을 시작합니다. 잠깐 얘기. 나 진짜 왔어. 아빠. 와. 와, 나 징글징글하네. 아빠. 어머. 아빠 새해 복 많이 자, 받아. 아빠 한 명 나왔습니다. 아빠 하나. 아니 순대가 이 하나만 얘기하자. 이 만약에 오늘 뽑히면 봉준이랑 이제 아빠 옷 사려고. 내가 뽑았어. 근데 김봉준이 저도 크루 뽑겠습니다. 바로 관련이. 아니 아니. 바로 관련이야. 나도 안 뽑아줄 것 같아. 그것도 맞아. 그러면 낮딸이 되고 싶은지 밤딸이 되고 싶은지. 근데 저는 딸딸이도 좋습니다. 아. 아유 낮이든 밤이든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딸이든 상관없다. 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웃으세요. 아유 아버지. 아 죽어. 마이마 대구 마. 알겠습니다. 자 순댕이 이제 뒤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빠 이거. 왜냐면 이게 오디션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몰랐던 애들한테 우리가 면접을 보는 거 넌 알아? 지금까지 나온 사람들 중에 제일 유력해. 아 진짜. 그건 맞지. 네. 그래도 왔으니까 하고 싶은 말 있어? 맞아. 아빠 뽑아주세요. 쓰리 투 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돈 오빠의 숨겨진 막내딸 채민돌입니다. 어머. 그래. 나 몇 살이지 도리씨? 26입니다. 26. 비주얼은 딸 부잣집이랑 진짜 어울리긴 하네. 진짜. 도리씨는 트위치 넘어오라 특집 때 넘어왔던 친구인데. 아 진짜? 롤 쪽에서 아주 재미를 많이 보고 있고. 아 게임이시구나. 그거 왜 지원했는데? 아빠 딸이잖아. 집에서 게임하듯이 디스코드 하는 게 아니야. 진짜 언니들하고 만나서 같이 막 해야 돼. 아니 아빠랑 친해지고 싶은데 아빠가 섹시한 욕캔들이랑만 하니까 내가 어디에 껴야 될지 모르겠어. 이야 이거 진짜. 너무 귀엽다. 근데 그것도 재밌긴 하겠다. 도희 씨가 이제 첫째 딸 돼가지고 다른 애들 이제 쥐잡듯이 잡는 거. 야 뭐? 담배가 좋아. 잘 할 수 있어요. 담배 펴 너? 뭐? 아니야 저 담배 안 펴요. 담배 안 펴. 컨셉 목소리. 컨셉 유지. 저 담배 안 펴. 그 옆에 있는 채희 언니 어떤 사람인지 알아? 예? 이쁜 언니. 아니야 됐어요 탈락. 옆에 있는 채희 언니 사랑해. 옆에 있는 흥국이 삼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난 누군지 알아? 잠깐만 무시하는 거 합격. 우리 씨 끝으로 할 말 있으면 얘기하고. 형님들 숨겨둔 막내딸 재민도입니다. 딸부잣집 컨셉이랑 너무 잘 맞는 거 같기도 하고 겜비여서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우리 씨는 저 자리로. 안녕하세요. 잘하시고. 안녕하세요. 트위치에서 이적한 지 한 달 조금 넘은 다순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순이구나. 네. 나 실제로 보는 거 처음이니? 아니요. 저 두 번째죠. 언제 왔지? 봉준님 컨텐츠. 아, 너 그때 왔었니? 네. 너 몇 살인데? 전 29입니다. 근데 너 겜비인데 왜 이거 지원했어? 이거 보라잖아. 토크하는 것도 많이 좋아하고 네. 딸 컨텐츠잖아요. 저는 아빠랑 노래방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라. 너 노래 잘해? 아니요. 전 잘 놀아요. 잘 놀아? 네. 너 민돌이 친구야? 네. 방금 오니까 박수를 천 명 내주더라고. 나는 너를 뽑고 싶거든? 네. 이미 민돌이에서 뽑아서 캐릭터가 겹치는데 민돌이 목줄을 잡아주는 언니가 필요하죠 또. 너무 겹치는데? 겹친다고요? 도리사 너가 떨어지고 다순이가 붙는 다음에 그렇게 해도 되니? 안 돼요 저 셔틀이에요. 담배 셔틀. 아 맞아. 내가 언제나 전 전자담배 핍니다. 아 맞아? 네. 아, 네. 지금 피는구나. 네. 다순아 민돌이 씨 떨어지고 네가 붙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할까? 귀 막아봐. 알겠다. 스키파카 되게 잘하시는 것 같고 텐션 너무 좋아요. 다순이랑 추 알려줄게. 네. 알겠습니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카 시작한 지 100일 정도밖에 안 된 신입 BJ 라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얘 약간 그 서현진 씨인가? 오 그러네. 서현진 씨가 너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아 저는 올해 23살이요. 오 라온이 원래 BJ 하기 전에 뭐 했어? 저 대학교에서 미용과 나왔어요. 미용과? 네. 진짜 BJ 때가 1도 안 묻은 느낌 있지? 야외에서 인터뷰할 때 지나가는 그 여대생 느낌 나. 잠깐만 그러면 순댕이 앞으로 나와봐. 처음 만났다고 생각하고 스캔 한번 때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안녕하세요. 너 진짜 쎄 보인다.
아 진짜 니네 둘이 저 프로에 뽑혔다고 생각하고 지금 대기실인 거야. 안녕하세요. 저 23살 BJ 라운드. 민증 보여줬어요? 아니요, 민증은 안 깠는데. 까야 될 것 같은데. 아, 조만간 까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요? 그 허락받고 까야 돼요? 전화 한번 해보고. 아, 네. 라온아, 내가 봤을 때는 욕받이도 할 수 있을까? 네 견딜 수 있나? 욕도 어? 저를 위한 거죠. 라온이는 합격으로 보겠어. 앉아. 감사합니다. 앉아. 자, 지금부터 두 명씩 내려주세요. 어머, 화면에 안 뜨면 많이 와주세요. 네. 시작과 동시에 책임.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공초희입니다. 나이가 저 23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희라고 합니다. 도희가 몇 살이지? 저 27살이에요. 27이고 초희는 또 우리가 알잖아, 술 잘 먹는 거. 방송을 많이 하셨었군요. 방송 많이 했지. 이거는 좀 나한테 방송하기 좀 힘들다 하는 컨텐츠나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비키니. 왜요? 네? 비키니를 안 한다고? 딸, 가족 그런 가족여행, 가족여행 할 수도 있죠. 하겠습니다. 비키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 알았다. 자, 좋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그루브가 확실하게 있고 도희님은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채팅창도 봤고 초희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나온 멤버들로는 조합이 아직 안 맞아. 저 마지막 인사해도 되나요? 저 술도 잘 먹고요. 저 낮다리든 밤다리든 어떤 딸다리든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 와, 보리 씨. 저도 비키니 껴주나요? 우리 키리 컨텐츠 안 할 거야. 누가 나가지? 순댕이도 인사하고 들어가자. 난 순댕이 너에 대해서 알잖아. 네? 순댕이가 있어야 되는 조합이라고 하면 뽑고. 맞아. 아, 순댕이는 여기는 안 어울리다가 못 뽑고. 맞아. 고마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쫄뚝거리 너 형 뭐고? 조금 걸리지 있어요? 아니 왜 쫄뚝거리 너? 이 오디션 이게 맞아? 네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24살이고 소풍이랑 댄스하고 있는 지안입니다. 지안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디입니다. 김유디. 다치셨어요?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지금? 괜히 너무 미안한데? 유디님이 되게 유명하십니다. 유디는 그래도 네임드지. 나랑 예전에 합방도 했었고. 네. 너무 이상성이어서 구석에 처박혀있는 거. 좀 나오고 싶어서. 지안님은 나이가 몇 살이세요? 저 24살이요. 진짜 미안한데 잠깐만 일어나서 와주시면 안 됩니까? 아, 키 엄청 크시다. 우와, 아니 뭐 걸그룹 하셨었어요? 항공가예요, 항공가. 합방해본 경험은? 저 없어요. 지안이 한 번도 없어? 아, 근데 이건 좀 신선하고. 괜찮은 거. 합방을 한 번도 안 했다? 유디는 의상 좀 빡시게 하면 추천자도 보잖아. 의상 좀 많이 헐벗으면. 내가 솔직히 이 정도 댄스가 더 잘할 수 있다.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흥국씨, 그 눈빛 좀만 조심해주세요. 저, 당신 삼촌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다리를 다쳐니까 걱정돼가지고. 인사하고 가면 된다. 밤에 딸 도와. 아니, 밤에 딸. 밤에 딸을 도와준다는 게 뭔 소리야? 뭔 개소리야? 다음에 딸로 활동하고 싶다. 유디 씨는 저희랑 같이 활동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텐션 올려서. 네. 화이팅. 합격인가요? 합격. 유디 보도록 할게요.